안녕하세요 여러분, 제리입니다. 가을이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가을 코디를 해볼 겁니다. 네, 제가 이번부터 뷰티의 즐거움과 함께 하기로 했는데요. 제가 가을 코디를 위해서 고른 제품들이 바로 이 뷰즈 박스에 들어있습니다. 제가 가을에 신고 싶은 아이템을 골랐습니다. 신는다고 하면 짜잔! 일단은 우와, 운동화예요 여러분. 끈을 한번 매봤는데 네, 뭐 이런 운동화예요. 이게 되게 예뻐 보이더라고요. 저는 그 요즘에 제가 어글리 슈즈 좋아해가지고 이거 굽이 되게 높잖아요. 이런 굽 높은 거 신으면은 되게 키도 좀 커지고 다리도 가늘어 보여가지고 좋더라고요. 그리고 사실 요거보다도 저는 이 포인트가 이 우동끈이 귀여워가지고 이거를 골라봤는데요. 되게 투박한 이 느낌이 예쁘지 않아요? 근데 신발 자체는 퀄리티가 좋은 신발은 아니네요. 근데 그냥 예뻐 보여가지고 한철 신으면 되죠. 그리고 다음은요, 양말이에요. 양말. 오, 완전 멋있어. 운동화에다가 오, 예뻐 벌써. 이렇게 매치를 해주면은 귀여울 것 같아가지고 골라봤어요. 이 양말 완전 멋있다. 짜잔. 이런 겨자 색깔 이런 앵클 부츠인데요. 이렇게 좀 뾰족한 코예요. 여기 색깔이 되게 많더라고요. 빨간색이랑 이거랑 계속 고민을 하다가 빨간색은 아무래도 코디가 한정적일 것 같아가지고 이게 더 자주 신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이걸 골라봤어요. 마법사 구두 같네. 이거는 이렇게 뒷부분이 오링으로 지퍼된 거고요. 사이즈 맞네.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제가 이번 영상에서는 이거 두 가지 신발을 가지고 코디를 해볼 겁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또 고른 것들이 몇 개 있는데요. 짜잔! 머리핀이에요, 머리핀. 이거는 완전 대왕 진주핀. 이거 너무 예쁘다. 예쁘죠, 여러분? 이걸로 딱 포인트 딱 주고 싶어가지고. 그리고 다음 핀은 금색 실핀이에요 여러분. 이거 머리에 막 꽂아갖고 연출해주면 진짜 예쁘겠죠? 빨리 써보고 싶어. 그 다음에는 이거 우리가 어릴 때 많이 쓰던 똑딱이. 똑딱인데 얘는 여러분 체크 패턴이에요. 귀엽죠? 가을이랑 너무 잘 어울리죠? 그래서 지금부터 이것들 가지고 제가 코디를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룩이에요. 먼저 노란 앵클 부츠를 신어줬는데요. 신발 색깔에 맞게 베이지 톤의 자켓을 입으면 잘 어울릴 것 같았어요. 그리고 통이 넓은 슬랙스를 입어줬고요. 이렇게만 입으면 조금 밋밋하고 부해 보일 수 있어서 벨트를 허리에 매줬어요. 또 다른 포인트로는 레오파드 패턴의 베레모를 매치해서 전체적으로 베이지 톤으로 맞춰줬고요. 또 가을과 어울리는 나뭇잎 모양의 귀걸이를 매치해주었답니다. 두 번째 룩이에요. 이번엔 운동화를 신어봤어요. 전체적으로 검정색으로 통일해서 코디를 해봤는데요. 운동화의 터프한 느낌을 살리고 싶어서 긴 기장에 이렇게 불꽃 무늬가 들어간 후디티를 입어봤어요. 또 안에는 추울 수 있으니까 목 부분에 포인트가 들어간 목티를 매치해줬고요. 또 강렬한 느낌의 인조 가죽 레깅스를 매치해봤어요. 대신 머리는 좀 귀엽게 양갈래를 해보았는데요. 체크핀으로 포인트를 접었답니다. 가방은 커다란 백팩을 매치해서 전체적으로 캐주얼한 느낌을 줬어요. 사실 가방 안에 들은 게 없는데 코디를 위해서 맑은 겁니다. 세 번째 룩은 다시 앵클 부츠예요. 이번에도 역시 베이지 톤을 썼는데 이번엔 블랙과 함께 매치를 해봤어요. 제가 좋아하는 레오파드 패턴의 셔츠를 입고 겉에는 가을의 베스트 아이템 라이더 재킷을 매치해봤어요. 바지도 코팅진을 입어서 전체적으로 좀 강한 느낌이 나죠? 머리에는 베이지색 베레모와 진주핀을 함께 해봤는데요. 그냥 모자 쓴 것보다 핀을 꽂으니까 더욱 포인트 되고 예쁘더라고요. 마지막 네 번째 룩이에요. 아까는 운동화의 터프한 느낌을 살렸다면 이번엔 귀엽게 코디를 해봤는데요. 연보라색의 양털 후드티를 입어주고 하얀색 테니스 스커트를 입어서 발랄한 느낌을 줬어요. 또 후드랑 깔맞춤으로 모자도 써주니까 더욱 코디가 완성되는 느낌이에요. 모자를 안 쓸 때는 이렇게 실핀으로 해줘도 괜찮을 것 같아요. 요즘엔 맨다리는 추워서 레깅스 신고 여기에 불꽃 양말 신어줬어요.
여기에 추울 때는 후드 집업을 배치하면 따뜻하게 입을 수 있어요. 전체적으로 스포티하고 귀여워 보여서 마음에 든 코디예요. 네,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 구독하기 잊지 마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안녕!